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가 무지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예를 들어서 누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의원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되어서 내려오면 지역의 건설업자 이런 데서 스포일 시키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150명 정도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길에서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부산 감사원을 따로 만들겠다. 너무나 썩은 도시여서 너무 썩은 도시입니다. 부산. 제가 부산은 너무 썩은 도시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산에 예를 들어서 LCT 같은 거는 부패 그 자체입니다. 부산의 LCT는 부패 그 자체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LCT 같은 데서도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사 안 됩니다.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구에서 누가 야 대구는 더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에 대해서 대구에 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듣는 거 유지들에게 듣는 거 아마 대구 유지들에게 가서 홍준표에 대해서 물으면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가서 묻는 거, 대구시 서민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는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완전히 그 아삼육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 그 자체로. 부패,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런 업을 하니까 홍준표가 대구에서 어떤 욕을 듣고 있는지를 많이 듣죠. 그 저는 홍준표한테 로비가 잘 안 먹히는구나. 그럴 테지. 내가 아는 홍준표 로비는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방자치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구는 국힘당의 독재 시대고 전라도는 민주당의 독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 하나만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있죠. 대구 경북은 그 국힘당 하나로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무슨 민주주의?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독재 체제입니다. 감시 감독도 안 되고 언론에 의한 감시 감독도 안 됩니다. 왜? 지방 언론들은 그 지방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광고비를 대주지 않으면 경영 유지가 안 됩니다. 경영이 유지가 안 됩니다. 뭐 견제와 균형 그런 거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그런 거 없습니다.